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액 부동산 투자, 이곳을 주목하라.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몇 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곳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진단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현재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는데 주택 공급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아직은 재개발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지역을 선점해야 하겠는데요. 두 번째,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재개발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는 곳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1억에서 2억 정도로 나중에 미래가치가 크게 현재 10년 후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가격이 되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점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점해서 미래 가치를 얻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 포인트, 이것을 주목하라. 투자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집값은 오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인데 이쪽 언론 기사에 대해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 밑에를 보시면 한은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집값 전세값은 상승 전망. 세 번째는 중저가로 몰려 9년 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이 세 가지 언론 기사를 보시면 현재 가치 금액이 서울 부동산 금액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주택 가격의 폭등 원인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허가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감소로 인해서 신규 주택 물량의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고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만큼의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에 좀 더 이익이 크게 좋은 현상으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규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집값 안정화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정비 사업 재개발에 활성화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재개발, 강 북에서의 재개발을 우리는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세금 완화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세금의 부분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금적인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집값 안정화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렇다면 투자 전략, 우리는 소액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를 선점하자. 우리는 재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아닌 앞으로 진행을 할 곳,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주위에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소액으로 선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밑에를 보시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소액을 투자하시면 되겠고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받자. 소액 1, 2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0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선점을 하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재개발과 GTX 노선 수혜를 받는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는 개통 후까지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GTX가 함께 간다면 엄청나게 큰 미래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 그 지역은 바로 성동구, 성북구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낙후도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위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노후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이상 된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발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입지 조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린다면 개발의 속도가 날 것이다.
현재 서울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진행한다면 보다 빠르게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평가 지역, 이렇게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진행을 할 지역 먼저 선점을 한다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큰 미래 가치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재개발, 강북에서의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건축은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영향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서 재개발을 우리는 포인트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선점하자. 우리는 소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 현재 인프라가 돼 있는 곳이 아닌 미래 인프라가 들어올 곳을 우리는 먼저 한 발 먼저 선점을 해서 소액으로 들어간다면 큰 변화를 얻을 수 있겠고 그에 맞는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